언니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물론 대주님 계시고 자녀분이 계신데 네. 언니 조금 언니 위주 이게 많아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언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가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가족 이렇게 전체 궁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만 내만 궁금한 게딱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조금 조금스러웠거든요. 아, 응.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응. 이렇게 무료 점사를 봐주시는데 가족 다 봐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거는 맞잖아요, 언니. 제가 봐주고 안 봐주고 이거잖아요, 언니. 네. 그러니까 근데 언니는 그래서 그렇다 해도 네. 아니고 그냥 언니 욕심 때문에 언니는 조금 언니 자기애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강해요, 언니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 언니. 네. 그러면서도 좀내 위주로 이렇게 하려는 그게 많아요, 언니. 네, 그리고 좀 맞아요. 소녀 막 이런 것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언니는 건강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돈에 관해서는 그닥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돈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좀 언니 보고 좀 부유하다고 해요. 맞아요, 언니. 그렇게 많이 부유하진 않지만 네. 빚은 없으니까. 피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니는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 네. 그다 욕심이 없지도 않는데 막 돈 그러진 않아요.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찰랑찰랑 넘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없지도 않고 이래요. 그래서 내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은 그닥 없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좀 이래 보면은 낙천적인 그런 게 많아요, 언니. 그냥 좋은 게 좋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언니는 굉장히 내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해요. 네. 아직도 언니는 정말 내가 이쁘고 막 물론 이쁘신데 그렇거든요. 고마워요. 아니 그 소리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 언니. 대주님은 집에 계세요? 네. 일안 하세요? 네. 일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좀 됐어요. 한 4, 5년 이상? 4, 네. 5년? 집에 있으신 까까베 하시지 않대요, 언니? 잘 있어요. 잘 있다고? 네. 잘 놀고 있어요. 이제 한몇년 이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네. 근데 젊었을 때일 열심히 하셨잖아, 네, 언니. 맞아요. 게으름 피우고 이러신 분은 그러진 아니에요, 언니. 않았어요. 좀 진짜 가정 이렇게 착실하고 돈 버는 거에서도 그렇고. 근데 좀 깝깝이 하는데, 언니? 그래요. 아니라고? 언니가 보기에는 그냥 막 편안하게 잘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렇는데? 내가 깝깝하지 않냐고 물으면 좋대요. 일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좀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네. 대준님. 네, 젊었을 때는 맞아요. 대준 언니밖에 없어요. 아, 네. 언니하고 자녀분하고 네. 엄청 점잖으시다. 그걸 대준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딱 그렇게 느껴져. 언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계신 거잖아, 언니. 대준님 너무 괜찮으신 분이다. 한 번씩 깝깝한 그게 막 있다고 해요, 언니. 그리고 언니하고도 아직까지도 언니 두분좀 알콩달콩 이게 많아요. 아, 이러면 언니 뭐 아닌 거 얘기한. 아니에요. 그런 건 있어요. 알콩달콩해요. 맞아요, 선생님. 네. 너무 이렇게 좋아요. 잘 네. 지내세요. 네. 보기에도 이쁘고. 네. 느껴지는 기운도 막 아직까지도 언니 대준이 보면 설레요. 그 설레기까지는 안 아니, 하지만, 아직까지도 좋잖아. 많이 좋아서. 설레기까지는 안 해도, 아니지만은 네, 맞아요. 네. 큰 자녀분 네.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러 왔어요. 우리 아들이 좀 그렇게 해서. 결혼 이렇게
제가 언니 솔직히 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결혼 이렇게 할 마음이 그닥 아직까지는 없어요, 언니. 아, 그렇다고 그래요? 해서 혼자 살고 이러지는 않는데. 네. 근데 언니는 당연히 이제 내가 부모 입장에서 맞잖아. 자녀분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래 하는데. 네. 결혼 안 하고 이러면은 좀 조금 그런 쪽으로 막 민감하게 얘기해요, 언니가. 저는 민감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근데, 말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뭐래 부드럽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아드님 들을 때는 좀 그게 조금 민감하게 이렇게 막 들려요. 아, 아직까지 그렇구나.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좀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내 자식 다 잘났잖아요, 언니. 근데 자기 잘난 그게 많아요, 저. 맞아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있을 거예요, 아니고 있어요. 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네. 네. 눈도 좀 높고, 네. 좀 많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아드님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잘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혼자 살지는 않거든요. 짝지가 있어요, 언니. 아, 언제쯤 짝지가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렇는데 언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만 좀 급하지 정작 본인은 급하지는 않거든요. 일하세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일 욕심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일 욕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 욕심이라고 해가지고 언니 네. 막 일을 많이 했어 이게 아니고 아직은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네 결혼 그게 결혼관 조금 이렇게 들러 물러나 있어요 언니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진 않거든요. 따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엄마다 보니까 네. 안 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데 네. 그러진 않아요. 난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제일 좋겠는데 결혼 안 하고 저래 있으니까 그냥 딸은 그냥 놔둬도 그냥 우리 뭐, 딸은 그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입댈 게 없잖아. 네, 입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들이 혼자 있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한테 말은 안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결혼할 거야 언니. 아 네. 우리가 신들도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한 쌍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대주님 있고 언니 있고 그게 한 쌍이잖아. 네. 이제 단지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또 내 짝지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 차이점이지. 절대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보면은 뭐 니는 뭐 혼자 살팔 텐데 아니에요 자기 짝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있잖아요 아니야 자기 짝진 다 했어요 언니 빨리 만나고 늦게 만나고 이 차이점이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일 욕심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언니 그리고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여자한테 있잖아요. 그다 네. 이렇게 관심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네. 남자다 보니까 그죠? 여자가 또 남자 있어야 되듯이 그러진 않는데 저는 중반 이렇게 돼야지 언니 다섯 여섯 이렇게 돼야지 결혼한다고 이 소리 나오지 그 전에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언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혼자 안 살고 그 언니 말 맞다나 있잖아요. 뭐 네. 지금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느껴서 그렇지. 저도 말로는 네 알아서 하고. 그래도 아니잖아 그게. 내 마음 속은 항상 지 혼자 있는 게 내 마음이 아프죠. 아 그래도 혼자는 안 살고 중반 되면. 언니 솔직히 얘기해. 언니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뭐 아들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이 소리 혹시 들었어요? 네. 아니야. 그래요? 혼자 살 거라고 결혼 안 할 거라고. 왜 제가 아니에요 언니. 제가 왜 그러니까 언니 말해서 자꾸만 막 네. 제가 거슬려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 짝지도 있다고 했잖아 언니. 네. 그게 늦게 만나고 빨리 만나 이 차이라고 했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언니가 어디서 들었어 그 말을.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저러다가 그거 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 누가 그래 하지는 않았는데, 지가 저번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지는 결혼하기 싫다고. 아니야, 아, 언니. 아니에요? 응. 아, 그러면은. 아닌데, 언니,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런 말 들었는데, 또. 애, 아들한테 그런 말 이렇게 넌지시 듣고, 다른 데서 언니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말. 그래서 언니가 막 듣는 순간 철렁 이래가지고, 언니 혼자서 막, 응? 끙끙끙끙 삼이고, 그때부터 언니는 이제 그냥 한다고 한게 있잖아. 아드님이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아, 되나. 거슬린다고? 좀 민감하게 막 받아들여요, 언니. 거슬리고 막 이러진 않는데, 당연히 엄마니까 내를 걱정해서 그런데, 속속이 그러지도 않는데, 속썩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언니. 네, 맞아요. 대진님도, 그리고 잘 만났고, 자녀분 두 분도 있잖아요, 네. 둘째, 자녀분은 그냥 제가 그러자 좀 전에 입댈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맞아요, 선생님. 그냥 엄마 아빠는 내를 낳아준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놔두면 지가 뭐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선생님. 톡 부러져요. 맞아요, 선생님. 그건 그래. 그건 그래요. 아니고 그건 그래. 언니도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언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언니.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아니야. 나 분명히 자꾸만 어디서 그러니까 아드님 말고 다른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언니. 그런 말은 제가 이런 데는 처음 왔거든요, 사실. 처음인데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시는 분으로 또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저처럼 점사 아니래도 저는 언니가 꼭 점집에 가서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분 중에 그냥 툭툭이래 내뱉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으로 이래서 언니 들었다 하는데. 아, 그래요? 언니, 저 같이 오신 분한테 좀 많이 의논하죠. 같이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좀, 언니, 뭐라 해야 되나, 뭐, 고민거리라든지, 뭐, 그런 거, 맞아요. 자세한 것까지 좀 저분하고 의논을 많이 하죠, 언니.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언니가 내 의견보다는 저분 의견을 언니가 조금 따르는 그게 많아요. 네, 왜 맞아요. 그래요? 그냥 편하고. 편하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 언니. 그래도 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저분이 그런 말안 했어요? 적은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분도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내뱉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들이 하는 말은 이제 어르신들이 주는 말씀이고 공수라고 하잖아요 언니 근데 저분도 그냥 버릇처럼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는 점집에 가서 안 봤다고 했는데 그게 딱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나오는 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어머, 그냥 툭툭 이렇게 어머, 왜요? 너무, 너무, 어머, 어떻게 처음 봤는데 그거를 아셨을까? 그러니까 저분 저러다가 벌점 맞아요, 언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분명히 들었다고 해. 너가 아들 결혼 좀 하기 힘들게 혼자 살다 저래 그거 하겠다 하면서. 그게 언니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무려 점사에 당첨됐다고, 지인분 한 분도 모시고 와도 괜찮다 해서 내가 괜찮아요, 언니. 저기 형님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괜찮아요, 언니. 근데 저분은 제말 이렇게 해도 안 들을걸요, 저 언니는? 네, 왜요?
형님도 형님이 낸대 하는 그런 거는 낸대 그것도 있고 어르신 언니 저희들 제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네. 일반인들도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일을 할 이해를 하자면은 내를 네.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분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 어르신들이 좀 낱말을 이래 듣는 걸 별로 그거 안 해요. 자기 그, 말이 맞아요, 맞다. 선생님. 이래서 낱말 잘 안 듣. 근데 아니에요, 언니. 결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언니. 네. 언니 그 말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충격 아니 충격 조금 이렇게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조금 이렇게 콕 와서 그게 좀 아프다고 해요. 아, 네. 그거 말고는 언니 건강도 그렇고 언니 그렇게 뭐 안 좋고 이런 데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네. 좀 약해 보여도 아니에요. 네, 보기에 안 약해요. 아니 좀 확 이렇게 뭐래도 너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내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아니거든요. 네. 특별히 안 좋은 데도 없고 네. 건강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산도 막 재놓고 이건 아니래도 언니, 네. 언니도 이래 보면 돈 좀 이래 떨어지진 않아요. 네. 남한테 네. 이렇게 아쉬운 소리 이게 아니고. 네, 좀, 맞아요, 선생님. 좀 언니 어떻게 보면 언니가 좀 이래 베풀 정도. 맞아요, 이래요. 선생님. 그리고 예. 또 그런 거 혹시 좋아하니 언니가. 네, 맞아요. 사람을 좋아해 언니가. 네, 맞아요. 근데 대주님이 못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언니 자체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좋아하구나. 왜요? 사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언니 네. 걱정하지 마요 언니 네, 안 해도 네. 돼요 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려는 아니에요 있어요 언니 결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언니 애기 원래 두 명이었어요? 두 명. 네. 원래? 네. 혹시 제가 우리 아들을 참 일찍 낳았죠, 그죠? 아니요. 뭐 어때요, 언니? 뭐 좋아가지고 맞잖아, 언니. 네. 그 유산은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언니? 유산을 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물어, 원래 아기가 두 명이었냐고. 유산은 했어요, 제가. 아기 하나가. 있어. 네. 유산한 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까지 다 아시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아기가 한 명이 자꾸 더 있어요. 유산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쌤. 큰 애기 밑에였어요? 그 유산 애기. 큰 애기 전이었어요. 전, 네. 그러니까 큰 아들, 큰 언니 혹시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죠?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언니도 모르게 그랬나? 아닌데 알았는데?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 네. 카풀 이렇게 그거 막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언니 결혼 못할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놔요. 네. 제가 고마운 게 아니잖아요. 언니 그래도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간질 하는 것 같은데 또 네. 저 언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대잖아요. 너무 이끌려 가듯이 이렇게는 하지 마요, 언니. 그럼 언니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니 고집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언니는 진짜 유하다가 또 한 번 탁 불뚝 성질 나잖아요. 오, 맞아요, 그럼 그냥 사람 그냥 아예 안 볼 정도로 맞아요, 돼요. 선생님. 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서 언니 상처 언니만 받는단 말이에요. 네. 언니도 못 줄지가 않아서 있잖아. 그렇게 네, 잘라내고도 막 내 혼자서 가슴 아파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래 하지 마요. 언니. 네, 알겠습니다. 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언니? 아니요. 아니요. 뭐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셔서 괜찮아요. 네. 웃고 있는데 조금 언니 네. 좀 슬퍼 보여. 아 그래요? 좀 정이 많이 그립다고 해요 언니가. 네. 대주님 감사합니다. 대주님 좀 언니 지금 대주님 있잖아. 네. 젊었을 때보다 더 좀 애기 같이 안 그래요? 아 애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귀여우신데. 맞아요. 맞아요. 젊었을 때보다 더 애기 같이 행동하고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요. 그냥 언니 이렇게 보니까네 네. 너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네. 좀 제가 좀 부러워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예. 선생님.